지금 제가 39강을 강의하고 있는 시점이 이세돌 9단이 알파고하고 마지막 대전, 그러니까 세 번을 지고 네 번째 한번 이기고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기계와 알파고하고 대국을 둔다고 하는 이 시점이고, 간단하게 지금 막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쳐다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얘기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바둑이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길하고 쓰고, 사실 일본 중국에서는 이게 이 글자를 반드시 쓰는 건 아닌데, 이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은 고라고 읽어요. 이걸 고라고. 그래서 알파고라는 이름도 이게 이렇게 해서 알파라는 거 하고 일본 말에 고를 합쳐서 알파고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하고 둘려면은 알파둑이라든가 알파바둑이라고 이름을 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노노에도 공자님 말씀에 포식 종일 하고 말이지, 하루 종일 그냥 배때기 터지라고 쳐먹고, 무소용심이니까 마음을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념해서 건강한 일을 할지도 않으면서 빈둥빈둥 노는 놈들은 그 난이절이라는 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거. 이런 놈들 정말 봐주기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걸 주어로 한다면 이런 놈들은 참, 뭐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뭐 난이절이라는 게 아마 그참 봐주기 어렵다. 내가 참, 봐주기가 딱하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하려는 놈은 그 바둑이나 두는 게 낫지 않겠냐. 막 이런 정도로 그 바둑이라는 거를 쓸데없는 놈들이 그냥 허송세월 하느니 그냥 그런 거 정도 두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상하게 내가 그 수학적 머리가 좀 없어서 그런지, 예로부터 장기나 바둑을 두면은 항상 져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또 체계적으로 누가 그걸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뭐 됐겠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바둑 장기라는 게 그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기본만 알아가지고 자기가 드는 거지, 무슨 선생한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둑 장기라는 게 주변에 많이 있어서도 그렇게 요새처럼 전문으로 배우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보면은 그 프로들은 장기 같은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그건 아주 공평한 게임인데, 그 두는 거 보면 그 장기말 펴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져요.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봐도 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압도적인 그 우위를 그렇게 갖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지를 나는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볼줄 아니까. 근데 내가 두어 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알파고와의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그 철학적인 명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 같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뭐가 많기 때문에 이 팻말의 이 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렇게 놔가지고 집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이거는 인캘큐러블하다. 거의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신비로운 영역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바둑이라는 것이라는 게 이게 아무리 여기 뭐 지랄을 해봐야 이게 지랄을 해봐야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면 절대. 근데 우리가 무한대를 운운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두는 방식에 있어서는 물론 무한대죠, 그 가능성은. 근데 그건 모든 게임에 다 적용돼요. 야구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닙니까? 피처가서 뭐 여기 몇 가지 룰이 있잖아요. 이 룰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만 야구도 이 제한된 이 규모에서 천만 번, 억만 번을 플레이해도 야구가 반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야구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단한 번도 그건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운운해도 모든 게 똑같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주역이 64개냐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고. 응? 64개에다가 64개라는 리미티드 된 괴상 속에다 우주를 전체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실제적인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게 유한 속의 무한입니다. 모든 게 유한한 가운데의 무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내가 저기 하는 이런 말, 유명한 말, 이 왕부지의 말인데, 천지라는 게 유량이다. 이 한계가 있다, 이게 천지라는 것도. 무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유량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도 이게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라면 우주에 지금, 누구야, 시간의 역사를 쓴 호킹스가 말하는데 우주의 모델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주의 모델이라는 게. 우주의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유한한 거예요. 블랙홀이 천만 개가 있어도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기계가 될수 있는 거죠. 기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연산작용에 의해서 얼마든지 프로그램화 될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될수 없는 거라고 하는 바둑 자체에 대한 바둑이 무슨 신비적인 뭐 대단한 경지가 있는 것처럼 맺는 것이 뭐냐? 일본 놈들의 물신주의란 말이에요. 일본 놈들은 모든 거를 일본 서기의 그 출발 자체가 신대기 아니에요. 신대기. 모든 거를 존재하는 모든 물을 그냥 신화 모든 물상을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이야말로 이거는 신적인 세계고 여기에 그 어떠한 단내 관계 와 바둑에 뭐 무슨 유파의 스승이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센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이런 그 색채를 둬가지고 바둑을 신비화했던 거. 미솔로지죠. 일종의 신비화시켰던 것은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바둑을 잘 둔다는 거는 암기력이 탁월하고 그 연상작용이 엄청나고 그리고 모든 수를 몇십 수를 뭐볼수 있다. 이거지 그 몇십 수라고 그래봐야 30수 뭐 100수 뭐 100수를 앞서 내다 본들 그게 뭐 백수 그대로 갈 일도 없는 거. 근데
그런 그 모든 그 바둑이라는 것도 그거를 두는 방식이라는 게 패턴이 일정하게 있고, 그거를 모든 자료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화했을 때 인간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이세돌과 알파고의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싸움은 우선 불공정 게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는 우사인 볼트하고 페라리하고 100m 경주를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계산기 하나도 우리 연산정리에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수학의 천재라도 요 조그만 계산기 하나한테 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우리 인간을 위협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알파고의 존재도 인간의 그는 인공지능이다 이래서 자꾸만 그말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건 인공지능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그냥 계산기란 말이야, 그거는. 좀 고등한 이런 거에 이게 계산기예요, 계산기. 그 계산기에 인간 계산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도록만 프로그램화 돼 있는데 모든 수에 있어서 그 상황을 다 계산해서 그 순간에 그거를 이기도록 해놨는데, 처음에 우리가 세 번을 갔다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게 지겠다. 그런데도 이소애들 이 구단의 침착한 태도, 그리고 끝까지 앉아가지고 기계하고 대국을 드는 모습은 상당히 감동적이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바둑이라고 하는 건 by definition 인간과 인간이 둘 때만이 바둑이라 이거예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둑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건 게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기계로 인해 가지고 그 인간의 바둑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 인간이 둘 때는 우리는 단지 한수한 수마다의 그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에러도 저지르고 때로는 판단 착오도 생기는데 그 판단 착오가 서로 교감되면서 상대방을 유도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바둑이라는 것도 거기에 인간적인 감정의 오감이 있는데 지금 이건 없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이거 오줌도 안 놓고 똥도 안 싸는 새끼랑 에? 담배도 안 피고 이거랑 그게 가득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세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알파고는 연습용으로 유효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수를 그게 둘 수도 있으니까 바둑의 진화를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단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둑이라고 하는 신화를 우선 깨는데 도움을 줬다는 면에서는 알파고한테 우리가 감사한다. 둘째, 거꾸로 뭐냐면, 알파고의 신화가 인간의 바둑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영원히. 그러니까, 뭐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미친놈이 그러면 인간이 퍽 뛰는 거는 이걸 비행기하고 내가, 경쟁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르네상스 이래로 인간의 과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 우리 동양 문명은 그렇게 그 무지막지한 과학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소위 말해서 그 인간의 삶에 유용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만을 예를 들면 과학이라고 해도 그런 걸로만 이게 유지를 해왔는데 르네상스 이래로 이제 수학이 발전하고 연역적 사유가 오늘 강의를 하겠지만은 발전하면서 비약적으로 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계 문명이 쭉 발달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독자적 영역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기계의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지. 그 기계의 발전이 인간의 문명의 축적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리고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인문주의적인 인간의 노력을 그것이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도서관 역할을 간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그 지식이 뭐 내 대가리에 그냥 거저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내 대가리 지식을 대변할 수,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은 알파고를 다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그 지능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 언어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것은 프로그램, 인간의 프로그램이고, 알파고라는 기계와 인간이 대립한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대립인데, 그것은 그 알파고를 만든 수많은 그 기사들의 프로그램과 한 인간의 전인적인 인격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한 인간의 그 능력이 그런 다수의 프로그램에 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번에 하여튼 이 알파고 사건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많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구글이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이런 뭐랄까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것은 걔들은 순전히 상업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알파고를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무인 승차에 뭐 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런데 그거라는 게 그 과연 인간이 그 프로그램에서 그 자동차가 당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동차는 역시 인간이 몰아야죠.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그걸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상업적인 목적인데 그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교란을 가져올 겁니다. 뭐 무인승차로 가는, 그러면 그것이 만약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럼 그거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된다든가, 그 불필요한 많은 문제를 그 야기시키면서까지도 좌우지간 이 테크놀로지 발전이라는 게 지금 너무 불필요한 영역까지 그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근데 그것은 순수한 그 테크놀로지를 장악한 소수 기업의 장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 내가 제일 재미난 것이 뭐냐면, 러셀이 1920년대,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얘기하겠지만, 러셀이 20년대 중국에 가서 한 말이, 중국 문명의 가서 보니까 중국이 서양에게 뒤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국 문명은 인류 역사상에
종교의 독선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로서 종교를 대신하는 위대한 문명이다. 아. 그리고 인재 등용이라는 거를 시험으로, 과거라는 방식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유일한 문명이다. 뭐 이런 과거 시험도 우리도 했지만은 그건 이제 중국이 먼저 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예술적으로나 그리고 특히 중국에 살면서 굉장히 나는 러셀이 위대하다고 보는 게 세계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유머러스한 민족이다. 아. 만약에 러셀이 한국 와서 살았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아. 사실 우리 동양인들은 근본적으로 유머러스하거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유머러스 해질 수밖에 없죠. 우주를 항상 갖고 노는 사람들이니까 매사에 그 여유가 있고 대화라든가 이런 게 진짜 자기들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북경대학 교수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건 뭐 그냥 끝마다 다 웃긴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문명이 어딨냐. 아. 이렇게 평화롭고 인내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점잖고 유머러스하다. 아. 이게 아주 휴머라는 게 가장 지금 중국에 가서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1920년대에 가서 봤을 때 그 순수한 중국의 모습을 본 이 사람의 그 유머에 대한 통찰은 아,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사람이. 이게 지식을 가진 사람은 유머가 없으면 지식인이 아니죠. 서양은 그게 없단 말이야. 우리 동양인들은 자네 만나서 술을 먹더라도 술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랑 서로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 문명이란 말이지 이게 종교적 문명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서양은 종교 아니면 과학이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모든 면에서 우월한데 단지 지구 있는 거는 사이언스 하나라는 거예요. 응? 사이언스 하나를 지금 지구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열강들한테. 근데 사이언스라는 게 뭐냐? 자기들은 그 위대한 사이언스를 17세기부터 아주 놀라우게 발전시켜서 오늘의 19세기, 20세기 여기까지 한 2세기 동안 찬란한 업적을 했지만 과학, 이 사람 뭐냐면 서양이 말하는 사이언스라는 건 결국은 테크닉 to kill people이다. 사람 죽이는 기술에 불과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게 지금 세계의 과학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잘 죽일 수 있냐는 거 가지고 문명과 문명이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1945년에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지기 전에 이미 1920년에 한 말이잖아요, 러셀이. 결국은 과학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가 과학 얘기하는 게 사실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이냐.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이 현실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뭐를 가져오냐 이거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정당화하는 거 봐. 그 수단에 밖에는 안 된다. 이 과학에서 놀랍게 지금 따라오는 게 일본 정도다. 동양의 사람은. 그런데 일본 놈들은 이 사이언스를 저기 해가지고 이 임페리얼리즘을 구축을 하는데 얘들은 뭐냐면 순수하게 이 새끼들은 엠페러라는 종교하고 다시 이걸 결합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엠페러, 황제 종교와 결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인류에게 아주 사악한 문명이 될 거라고 그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기엔 일본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은 왜 지금 문제냐면 워낙 인구가 많고 섬에다가 이 밀집돼 있으니까 얘들은 바깥으로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러셀 말이. 그 영국이나 똑같은데 그 영국의 경우 그 트레이드를 하려면은 그런 무역을 하려면은 거기에는 이 자유주의 이 로맨티시즘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가 있어야만 그게 트레이드가 되는 건데 일본은 완전히 이게 황제 종교를 그런 그 외부에 대한 침략의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명치유신이라는 건 이건 참 인류에게 극악한 것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이언스라는 것은 기본이 이거는 퀄리터티브한 게 아니라 퀄리터티브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퀀티터티브하다는 거야. 양쪽이라 이거 양쪽인 것이기 때문에 이 양쪽인 것은 전이가 쉽다 이거예요. 배우기가 쉽다 이거예요. 퀄리티는 그건 배우기 어렵죠. 서양의 예술이 동양의 예술이 되기도 어렵고 동양의 예술을 서양 사람들이 그 선적인 그림을 뭐 산수화를 서양 사람들이 영원히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퀄리티브한 거는 배우기 어렵지. 그러나 퀀티티브한 사이언스는 앞으로 뭐 몇십 년이면 중국이 우리 동양 서양과 이퀄한 위치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인류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좀 잘 모르겠다. 상상하기 어렵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이 막 그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사람 죽이는 기술에서는 서양하고 동양하고 동서양이 비슷하게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게 러셀의 예언이 맞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과학의 진보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리지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이라는 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참 불행한 거는 뭐냐면 그 서양의 제국주의, 과학을 이 확보한 제국주의가 우리는 과학 없이 참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나라가 있어. 그건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과학 없이 어느 나라를 꾸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잘 살고 싶다. 충분히 살 수 있을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생활과학만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살면 훨씬 더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허용을 안 한다면 구글이 그걸 허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인공지능을 개발하겠어요? 전 세계를 자기들 세력권에 두고 싶어서. 이세돌의 대가리도 우리가 다 컨트롤을 한다. 그건 넌센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과학 제국주의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적 발전을 막 우리가 그 네가티브하게 막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근원에 있어서는 네가티브한 측면이 있다는 거지. 괜히 쓸데없는 거 알아가지고 쓸데없이 쑤셔놓고 세상을 망쳐놓는다는 거죠.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도 그냥 뭐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그걸 병원이 그냥 뭐
엄청난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고 나도 내 우리 손자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란 말이야. 옛날에는 애들이 자기가 놔뒀으면 크는 건데 예방주사도 이건 뭐 그냥 체질에 관계없이 온갖 예방주사 다 맞히지. 그러다가 애들 병신되는 거야. 전부 지금 이런 아토피 생기고 이러는 것들이 그 쓸데없는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그 생기는 병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슨 인류의 진보인 것처럼 사기를 친단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그 어려서부터 다 병원에 길들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주사들이란 말이야 그게. 그 예방주사도 그렇게 뭐 놓을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질병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소아마비도 지금 뭐 거의 없는 거고 뭐 근데 모든 예방주사 다 놓죠. 그리고 애들 하나 뭐 기저귀 하나도 뭐 온갖 뭐 상품이 있고 그걸 뭐 닦는데도 똥 하나 닦는데도 뭐로 다 닦아야 되고 뭐 이걸 다 되려면은 정말 미천이 빠지게. 아이고 아무렇게나 그야말로 이 그냥 똥걸레도 그냥 빨아가지고 햇빛에다 깨끗하게 해서 해줬던 시절하고 생각한다면 물론 편해졌지만은 하나부터 10가지 싸그리 돈이고 싸그리 이거 케어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완벽하게 어떠한 특수한 문명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모든 그 인간의 우리 인간의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계 문명이 인간 문명을 인간의 그 지금 바둑 하나만 해도 인간과 인간이 그 바둑을 두면서 쌓아가는 그러한 인문학적인 묘미라고 그럴까 그 세계에는 인공지능이 결코 망가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세돌이 네 번째 한판이라도 그들의 어떤 기계의 판단 능력을 망가뜨리니까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도 기계라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벗어만 나면 뭐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진 않다는 거지. 무너져도 이세대로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무너졌는데 그건 한번 잘못 무너지니까 이제 완전히 뭐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고 앉아서 뭐 저 이세돌이 뭐 자기들의 기계의 약점을 뭐 잘 지적해 줘서 또 우리가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나쁜 놈들이죠. 그런 기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인류로 해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 정보 산업에 기여하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유해 인물들 또 구글의 뭐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걔들은 걔들 비즈니스 하는 거고 걔들이 무슨 대단한 뭐 인류 문명에 뭐를 가져온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아닌 것이고 그저 디자인을 가지고 장난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무슨 이 시대의 영웅인 것처럼 바라보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 부분보다는 이 세계를 망쳐가는 부분이 확실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과거엔 과학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많은 그 인문 세계, 인간 세계에 대한 어떤
진보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측면이 많았는데 지금 과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아,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도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고 우리 인간의 영역을 지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학이 필요한 것이고 그 철학적 사색을 통해서 자기 관을 가지고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보이지 않게 과학이 하나의 종교적 허상이 돼서 우리를 예속시킬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